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던 콜레라가 다시 발병했기 때문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총 4명의 환자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3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3명의 국내 감염자들이 콜레라에 걸리기 직전 섭취한 것들로 알려진 것들인데요. 농어부터 전복, 삼치, 그리고 익힌 전갱이와 오징어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콜레라에 걸린 3명의 환자들은 섭취한 수산물의 종류도 먹은 장소도 각기 달랐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거제 인근 지역에서 이것들을 섭취했다는 것뿐인데요. 콜레라의 발병 원인이 해수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동안 관계 당국에서는 수차례에 거쳐 인근 지역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드러낸 콜레라. 과거 괴질, 호열자로 불렸고 이른바 후진국병이라 알려진 콜레라가 왜 지금 다시금 대한민국에 나타난 걸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인 콜레라 환자가 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거제에서 콜레라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보건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콜레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수산업계가 위축되는 등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한 농수산 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사러 나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거 사셨는지 좀. 아이들 간식 해주려고. 생선 종류는 안 사서요? 생선은 아무래도 꺼려져서 일단 식구들한테 날 거는 먹지 말랄까요? 장보실도 생선 같은 거는 안 사셨나요? 요즘에 테레비에 나온 거 보고서는 거의 지금 한 달 이상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초밥집을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 먹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콜레라 생각나서. 해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수산시장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8월 22일 첫 콜레라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환자는 총 4명. 그중 3명이 국내에서 해산물을 섭취하고 콜레라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간에도 종종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내 감염자는 전무했습니다.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병하자 콜레라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졌습니다. 익혀먹은 생선을 통해 감염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까지 생겨났는데요. 3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비경은 물론 남해의 청정 해역에서 나온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이곳. 하지만 이곳은 많은 횟집들이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콜레라 발병 후 한 달 사이 거제 시내 횟집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00억 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는 아예 그냥 물고기가 없고 받아보시면 여기도 물고기가 없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어 생선조차 들이지 않는다는 횟집들.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겨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장사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얼마나 안 돼요?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전화 다른 데 같은 거 같이 미정이 되면 다이나 발이고 갑니다. 예전에 완전 마비됐어요. 마비됐다는 게 거의 죽었다는? 예예. 이 대목에 대목이 되어갖고 지금 콜레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번지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 우리는 콜레라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미생물 전문가를 찾아 콜레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비브리오 콜레라인데 비브리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컴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꺾여 있는 거죠. 콜레라가 발병이 되려면 무조건 이불 통해서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음식이나 그다음에 비브리오 콜레라 균에 오염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됩니다. 전염성이 꽤 높은 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비브리오 콜레라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집단 콜레라가 발생해 일명 후진국형 감염병이라고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2만 8천 명에서 14만 2천 명의 콜레라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인체에 들어온 콜레라균의 대부분은 이제 위를 거치면서 그 위산에 의해서 사멸이 되고요. 그 위를 거쳐서 살아남은 콜레라균이 소장에 도달하면 소장에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 그 콜레라 독소는 그 소장에서 우리 몸에 나트륨 성분이 체내로 흡수가 되는 것을 막고 거기서 이제 독소를 생산하면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흡수되지 못한 나트륨 때문에 소장 내 삼투압 차이가 벌어지면서 체내에서 물이 장으로 이동해서 결국 쌀뜨물 같은 이제 다량의 물설사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선 1950년까지 대규모로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 서서히 자취를 감춰 최근엔 해외 유입 콜레라 환자가 나타났을 뿐 국내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8월 22일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콜레라 환자. 평범한 가장인 59세 남성인 그는 왜 콜레라균에 감염됐던 걸까? 8월 22일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콜레라 환자. 평범한 가장인 59세 남성인 그는 왜 콜레라균에 감염됐던 걸까? 부부하고 아이들 둘하고 경남 거제하고 통영에 8월 7일과 8월 8일 걸쳐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거제와 통영에서 전복과 농어, 회를 섭취하셨다는 얘기와 또 게장이라든가 이런 걸 또 섭취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부부까지 총 네 식구가 함께 떠난 여행. 그들은 거제와 통영에서 총 세 끼를 해산물로 섭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가 먹은 것은 완도산 전복회, 중국산 농어회와 거제산 멍게 등으로 밝혀졌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분만 아주 엄청 심한 설사 증상이 있는 그런 증상으로 집에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돼서 콜레라 양성 반응을 보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콜레라 발병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을 무렵 두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환자 발생 후 3일 만이었습니다. 거제 대계항 인근에서 이웃이 직접 잡은 삼치를 날것으로 나눠 먹고 콜레라가 발병한 73세 여성. 섭취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삼치회를 먹은 장소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닥 잡아요. 네. 여기 그 신도분께서? 그래 이제 털려서 산치하고 남았어. 남아 냉글씨 있는데. 그래요. 그 냉글은 전신물질 모두 거기서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다 그랬지. 먹다 남은 삼치회를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먹었다는 환자. 삼치잡이의 주요 어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서 삼치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환자 역시 종종 회를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수소문 끝에 함께 삼치회를 먹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먹은 사람, 먹은 사람도 괜찮은 사람 괜찮거든요. 우리도 먹었어요. 그럼 그때 사람 먹은 정신이 있었거든요. 꼬박 5일간 설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이번 7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는데요. 두 명의 콜레라 환자의 공통점은 거제에서 날것의 해산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섭취 생선의 종류와 원산지는 달랐지만 유전자 지문 분석 결과 두 사람의 콜레라균이 일치해 동일 오염원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염 경로와 발병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던 즈음 세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날것이 아닌 구운 정어리와 데친 오징어를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혼란이 야기됐는데요. 특히 세 번째 환자는 내과에서 설사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두 차례 병원을 옮길 만큼 증세가 심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 확진이 보도된 다음 날 우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환자가 드신 게 그 구운 고기하고 데친 오징어이기 때문에 콜레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덜 익혀 드셨거나 덜 구운 상태의 음식을 드셨으면 거기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자 확진 보도 다음 날 밤 그가 먹은 건 익힌 정어리가 아닌 전갱이었다는 것과 횟집에도 들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상인들은 정어리를 섭취했다는 첫 보도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어리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안 나요. 정어리는? 근데 뭐 정어리를 먹었다는데 정어리 자체가 안 나요. 정갱이와 전혀 다른 과의 생선인 정어리는 국내 어획량이 크게 줄어 국내선 보기 힘든 생선이기 때문인데요. 부실한 역학조사를 했다며 여론의 문매를 맞은 질병관리본부. 왜 발병 이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던 걸까요? 뭘 먹으려고 했을 때 정어리를 먹었다라고 했고 제가 확인해 본 건 정어리가 아니라 정갱이였던 거고요. 네네. 회는 뭐 다른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회 먹은 게 있어서 제가 그 횟집도 와서 확인해 본 거고. 횟집에서 어떤 생선회를 섭취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던 중 세 번째 환자 발생 4일 만인 9월 3일 네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7세 남성이 확진자로 판명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발생지가 거제가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지문 분석 결과 앞선 세 환자와는 다른 유전자형으로 밝혀졌고 지난달 말 4일간 필리핀 여행을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거제에서 발생한 세 명의 환자들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만 거제일 뿐 해산물을 섭취한 곳이 각기 다른 장소였고 함께 해산물을 먹은 사람은 물론 조리 종사자, 병원 접촉자를 대상으로 콜레라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동안에 다른 의료기관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녀오셨던 것은 추후에 알게 됐어요. 나리도 수술하고 와갖고 몇 년이 약해갖고 그 모양이라. 전에 병력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신 거예요? 아, 뭐 혈압으로 제가 혈압으로? 그러면 뭐 고정적으로 그럼 드시는 약은 혈압약 있으세요? 콜레라에 걸린 세 사람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콜레라 같은 경우는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콜레라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절제술을 받았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강력한 제상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콜레라균이 위를 거쳐 소장까지 생존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콜레라 발병 후 관계 당국에선 계속된 오염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인 해수 오염에 초점을 두고 첫 콜레라 확진 환자가 나온 8월 22일부터 17일간 전국에서 662건의 해수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9월 5일 채취한 거제 지역 한 곳의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한 곳 인근 바다였습니다. 사실 콜레라가 발병하기 전에도 당국에선 지속적으로 해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균이 검출된 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어패류 양식장이 있는 해역 35개 지점을 국립검역소에서 매달 2회 검사해온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콜레라균이 검출된 적은 없었지만 감염을 일으키지 않은 비독소 콜레라균이 검출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 이번 콜레라균 발병 원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유전자 지문을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검출된 콜레라균과 9월 5일 해수에서 검출된 콜레라균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수를 통한 해산물 감염이 이번 콜레라 발병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2005년 인천 앞바다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검출된 콜레라균.
하지만 이 콜레라균이 어떤 경로로 대기양에 들어온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콜레라균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콜레라균은 어떤 경로로 거제 바다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국유에서 아마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합리적이겠죠. 외국에서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그 평행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는 바닷물을 거기다가 받아서 옵니다. 그럼 온 다음에 이제 국내에 오면서 이제 그 바닷물을 내리면 그 바닷물 속에 균이 있게 되면은 결국 우리 내해를 오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 바로 선박 평형수 때문인데요. 선박을 운행할 때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아래 혹은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넣는 바닷물입니다. 특히 배가 화물 없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추진기가 물에 잠기도록 선박 평형수를 많이 채워넣는데요. 문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워놓은 선박 평형수를 해역을 이동해 바다에 배출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평형수가 나중에 배출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바닷물이 외국에 가기도 하고 외국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와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바닷물과 우리나라 바닷물이 혼합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 교란이나 환경 오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1991년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의 원인이 선박 평형수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선박 평형수 배출로 미국 5대호에 얼룩 줄무늬 담치가 유입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선박에 탑재되는 모든 평형수는 배출되기 전에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을 살균해서 바닷물 쪽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이 발효되는 2017년 9월부터는 이런 환경오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선박 평형수 배출과 관련된 법령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콜레라의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연안 바닷물은 첫 번째 육상에서 유입되는 하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쪽에 하수 종말 처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콜레라균이 여러 가지 병균들이 바다로 유입되게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 이렇게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의 경우가 외국을 방문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 이렇게 대변을 보는데 대변 처리가 잘못된다든지 그 사람이 여행하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콜레라균에 감염됐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불연성 감염자의 대변이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수에 유입되면 바다를 콜레라균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발생하기 직전인 7월 말경 거제시 옥포항에서 인분이 바다로 흘러나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콜레라균이 검출된 대기항에서 옥포항까지의 거리는 약 7km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요. 바다에 인분이 유출됐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옥포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터져 인분이 새어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옥포항 현지를 찾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이쪽에 좀 다 이렇게 떠나러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오물들이 그 당시에 오물이 많이 떠나다녔어요. 인분이? 예. 지금은 저게 나아졌어요. 왜 떠나졌대요, 그게? 그래 뭐 하수관이 막히든지 뭐 막히겠지. 막히어 트리가 너무 나겠지. 지금은 이제 막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조금 나긴 났는데. 그때 여름에 일하니까 트리는 엄청난 냄새 나지. 주변에 못 다닐 정도로 됐어. 못 다닐 정도로? 그런데 하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콜레라균이 검출된 대기항 인근 마을 역시 생활 하수 처리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수 처리가 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탐문하던 중 해변에 박혀있는 검은 호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쪽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이 호수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그냥 바다에서 호수 같은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쓰는 수가 있는데. 아, 요게. 응. 좀 여기 있는데. 앞으로 더 쓰게. 하여튼 그럼 모든 그러면 주민, 마을 주민들이 쓰시는 이런 뭐 설거지 하시거나 샤워하시거나 양치하시거나 씻을 무슨 물건 쓰는 거. 뭐 어디 뭐 거치는 거 없으니 바로 바다로. 생활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증언. 우리는 추가로 마을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생활 하수가 흘러나온다는 곳에는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해안 지역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오물이 잔뜩 떠 있었는데요. 이곳의 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관할 시청을 방문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계항 쪽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아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어요. 질병관리본부도 지금 명확한 원인은 단지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라는 거지. 그 검출의 원인이 이게 하수의 양건지 어느 건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검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니 바다로 배출된 하수가 문제라 볼 수 없다는 관계자. 하지만 분명한 건 거제 연안에서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했고 생활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됐다는 겁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 이 지역에 콜레라균이 잘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하수도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수도 물이 바닷물로 유입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콜레라균이 더 증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그런 환경이 벌어졌다면 콜레라균의 증식이 가능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선박 평형수에 의한 오염, 생활 하수에 의한 오염 등 크게 두 가지로 꼽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콜레라균이 크게 증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 올해 여름의 날씨 때문에 해수 온도가 상승해 콜레라균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 바닷물의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 또한 이제 급속히 증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 해안가에서 이제 이런 비브리오균들이 자라게 되고 그 비브리오균들의 이제 하나에 속한 이 콜레라균 역시도 이 바닷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도 별로 안 오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 해수 온도가 평소 여름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비브리오 속에 있는 이 세균들이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해 8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지난해 동월에 비해 5배가량 크게 늘어났는데요. 54년 동안의 비브리오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의 온도가 비브리오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논문이 올해 6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기고되기도 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균 증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양액을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에 거제바다 최대 온도로 설정하고 콜레라 균 증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지켜봤습니다. 실험 결과 약 3도 정도의 온도 차이도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온도가 높았을 때 콜레라균은 더 빠르게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 28일 뒤인 9월 20일, 거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콜레라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콜레라 비상대책본부 역시 해체됐는데요. 이제 콜레라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난 걸까요? 종료 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해체를 하신 건지 좀 말씀 여쭙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환자가 발생되고부터 지금 그는 21일 동안 환자가 발생 안 되고 또 우리가 환경 자금물이라든 해수검사다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일단 다 해체를 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검사 뭐 이런 원인 조사 어디에서 왔는지 하는 거 그 감염 경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콜레라균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조사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
거제시에서 네. 여기 콜레라 종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비상대처본부도 해체를 하시고요. 아직 이 네. 콜레라균이 어디에서 왔는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는 않았잖아요.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왜 거제 대기항에서 나왔는지 그건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했고 그게 이제 외국 거랑 얼마나 해체하는지 그걸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요. 선생님들이 네. 이제 콜레라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안심하고 뭐 이렇게 수산물을 섭취하거나 그래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콜레라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전혀 안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도 충분히 걸려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9월 뭐 예전 기록상으로는 11월 달까지 뭐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여기 콜레라 뭐 이런 조사나 뭐 해수 검사 이런 거는 뭐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질병관리본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콜레라의 원인이 해수에 있을 것이라 발표했지만 콜레라균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국민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콜레라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는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여름철에 언제든지 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거 한두 번씩 앓고 지나갈 수 있듯이 설사가 좀 많이 나지만 이제 열도 안 나고 배도 안 아프니까 이제 가벼운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고 이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름철에 해산물을 섭취하고 1-2일 내에 설사 증상이 생기면 이제 콜레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간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한 전염병 콜레라. 콜레라의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월 8일 대기항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처음 검출됐고 12일 뒤인 20일 거제시에서는 콜레라 발생 상황 종료를 선언하면서 비상대책본부를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서 최종 콜레라 환자가 확진된 지 21일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콜레라균이 검출됐던 대계양 일원에서 다시 채취한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제시에서는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해수 검사를 계속할 거라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밝혀진 이번 콜레라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발병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발생한 콜레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많은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과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콜레라 발병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준비돼야 비로소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제 앞에는 명절 차례상의 제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잔치상에도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많이 드셨을 그 음식. 그렇습니다. 바로 전입니다. 신선한 채소나 고기 등 각종 재료에 밀가루 반죽을 입힌 다음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부쳐낸 이 전들. 아, 이렇게 새우전도 있고요. 두부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고전까지. 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이 노릇노릇한 전에 다양한 꼼수가 숨겨져 있던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015년 비양심적으로 전을 만드는 일부 식당을 고발했습니다. 전의 고소한 맛을 좌우하는 재료인 이 기름. 일부 식당에서 전을 부친 뒤 남은 기름을 재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부유물이 잔뜩 떠 있는 기름을 전을 부치는데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특유의 노릇노릇한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몰래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신선한 식재료와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
주문 즉시 붙여내는 별 다섯 개의 착한 전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작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영한 노릇한 전의 기막힌 실체편. 우리는 일부 전 전문점에서 행해지는 문제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조리를 마친 직원이 전의 찌꺼기와 함께 남은 기름을 철판 앞쪽에 홈으로 모으는데요. 기다란 홈의 한쪽에는 동그란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철판의 아래쪽을 살펴보자 구멍과 연결된 호스가 보입니다. 이 호스를 통해 전을 붙이던 기름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걸 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전을 붙여낸 기름을 쓰고 또 쓰고 있던 겁니다. 또 다른 전집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고추전과 동그랑 땡을 넣는 튀김기의 기름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이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재사용하던 일부 전 전문점의 실태.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파전으로 유명한 전문 식당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라는 한 파전 전문 식당. 늦은 저녁 시간에도 따끈하게 부쳐낸 파전과 막걸리를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만 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해물 파전부터 동그랑 땡, 깻잎전 등을 맛볼 수 있는데요. 세 종류의 전과 라면으로 구성된 실속 세트 메뉴도 있습니다. 저희 신세트 하나 주세요. 15분 뒤 주문한 전 세트 메뉴가 차려집니다. 방금 부쳐낸 따끈따끈한 전들이 그릇 가득 담아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상 차려지니 완벽한 술안주상이 따로 없습니다. 파와 오징어 등을 넣고 도톰하게 부쳐낸 해물 파전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릇을 살펴보자 우리가 알고 있던 노릇한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음식. 두꺼운 반죽옷 때문에 무슨 전인지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얘 뭐예요? 깻잎이 뭐고? 모르겠는데요. 다 똑같이 생겨서? 두껍게 감싼 반죽옷을 벗겨내자 깻잎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특징인 깻잎전에서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깻잎 향이나 그 깻잎전 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소의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탄 맛도 심하고 기름진 맛도 굉장히 심해요. 원재료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기름진 깻잎전. 전이 담긴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 아래 깔아두었던 키친 타올이 누런 기름으로 흥건하게 젖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한창 해물 파전을 부치고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직원은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오는데요. 하얀 가루들이 들러붙어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한 건 냉동 상태의 깻잎전. 고기소를 넣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언제 만들어 냉동 보관해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반죽이에요? 냉동 상태의 깻잎전과 동그랑 땡은 해동 과정 없이 반죽을 묻혀 그대로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그리고 국자로 기름을 퍼담는 직원. 기름 진짜 많이 넣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름을 따라. 잠시 후 직원은 전을 부쳐내던 기름을 한쪽에 둔 거름망에 부어줍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름을 부었던 거름망을 들춰봤습니다. 전에 큰 찌꺼기만 걸러진 기름이 모아져 있는데요. 잠시 후 걸러낸 기름을 옆에 있는 다른 양철통 안에 부어넣습니다. 나온 기름 어떻게 해요? 위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직원은 이미 사용한 기름으로 또 다른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의 상태는 어떨까?
우리는 부침용 기름을 살펴봤습니다. 탁한 색의 기름에는 말끔히 걸러지지 않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무슨 껌떡이 같은 게 많이 떠 있어요. 불순물 같은 거. 손님들은 이렇게 재사용을 반복한 기름으로 부친 전을 먹고 있던 겁니다. 이때 주방으로 빈 그릇들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 그릇만 챙기는 직원. 과연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직원이 깍두기 그릇을 들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냉장고. 잠시 후 빈 그릇만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깍두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요. 플라스틱 통 안을 살펴보니 역시나 방금 본 깍두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재사용했을지 모를 깍두기는 다시 손님 밥상으로 나갑니다. 재사용한 반찬과 재사용 기름을 흠뻑 먹으면 전, 만약 손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전집의 상황은 어떨까?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저녁 시간, 우리는 서울의 한 빈대떡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은 앉을 자리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최고의 별미.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지는 전이 입맛을 돋웁니다. 여기는 지금 맨날 싸워 주세요? 아, 다 새 거예요? 사장은 전을 부치는데 저칼로리 샐러드유를 사용하며 새 기름으로만 조리한다고 자부하는데요. 깨끗한 기름으로 만드는 전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이곳에서는 모둠 전부터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간 전을 만 원 내외로 맛볼 수 있습니다. 주문 즉시 철판에서 부쳐낸 따끈한 전이 나왔습니다. 반죽을 입혀 노릇하게 부쳐낸 동태전과 모둠전이 맛깔스러워 보이는데요. 고소한 기름 냄새까지 풍깁니다. 김치전과 녹두빈대떡, 굴전 등 구성도 알찹니다. 먼저 하얀 동태포 속살이 든 동태전을 맛봤습니다. 휴지를 사용해 동태전의 표면을 눌러보니 기름이 흥건하게 묻어나오는데요. 반죽옷과 다르게 동태포에서는 푸석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전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파를 듬뿍 넣은 반죽에 기름을 부어가며 부쳐주는데요. 뚝배기에서 기름을 퍼서 연신 붓습니다. 전을 부치고 난 뒤 철판 정리를 하는 사장. 기름을 싹싹 긁어모으더니 모은 기름을 전을 부칠 때 사용하던 이 뚝배기에 다시 붓습니다. 한 숟갈 적은 양의 기름까지 알뜰하게 모아줍니다. 할 때는 요거를 갖다 뚝배기에 담았어요. 아, 여기 있던 기름 모아서 다시 재사용하는가 봐요. 그래, 이렇게. 열을 가하면 산패되는 식물 속 기름은 재사용할 경우 산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에 먹다 남긴 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전을 처리하는 사장의 방식이 남다릅니다. 이건 버리고 이건 다시 써요. 다른 손님이 주문할 때까지 주방을 지키게 된 동태전. 사장은 남은 전을 품에 안고 손님의 눈치를 보며 재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손님 눈치도 잠시에 남은 전을 철판에 모두 쏟아붓는 사장. 손님들이 앉아있는 홀 안에서 음식 재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태는 저렇게 써도 사람들 몰라요? 모르겠어요. 색깔 차이 나는데. 갓 부쳐낸 전은 식감이 부드럽지만 기름에 다시 부쳐내게 되면 수분이 빠져 맛과 향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을 재사용한 기름으로 다시 부쳐낸 전.
이것을 알리 없는 손님들의 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식당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라는 한 전집. 만드는 즉시 불티나게 팔려 드문드문 비어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한 그릇 2,000원이야? 이거 다 오늘 만드신 거예요? 나 따뜻해요. 이미 따뜻해요. 맛있네. 맛있어요. 이게 딴데 것보다. 맛있어요? 단골 손님도 인정하는 맛있는 전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다시 전 부칠 준비를 하는 사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부치는 거예요? 매일 부치는 거예요. 매일 고기하고 매일 부치고 판매하고 그래요. 반죽 재료인 달걀을 깨던 사장은 선반 위에 놓인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투명 봉지에 담긴 황색 가루인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노란색. 노란색은 뭐예요? 이게 여기 뜨끈하네요. 노란빛 달걀에 노란빛을 더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색소 같은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변이 조금 더. 이렇게 색소를 풀어낸 달걀 반죽에 밀가루를 묻힌 동태포를 담가 부쳐냈는데요. 그 색이 유달리 샛노랗습니다. 색깔이 조금 노랗게 보네요. 아, 전집은 다 이렇게 해요? 전집에서 흔히 사용한다는 황색의 식용 색소. 식용 색소. 이곳에서 만드는 모든 전들은 이렇게 색소를 넣은 달걀 반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안 나오면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아예 하얀색 나와요. 안 나오면 색깔이 안 나와요. 아, 소비자들이 다 알아. 넣는걸요? 전 반죽에 색소를 넣어 만든다는 사실을 손님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장. 우리는 손님으로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전이 왜 이렇게 노래요? 뭐 색소 같은 거 주세요? 네, 시장. 색소가 아닌 치자 열매가루를 넣었다고 말하는 사장. 손님에게는 색소를 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앞서 남은 전을 재사용했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달걀물이 노릇한 전 색깔의 비결이라는 사장.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근데 계란 색깔 왜 이렇게 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노릇한 전 색깔의 비결은 달걀물이 아닌 황색 색소였던 겁니다. 손님이 많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취재한 6곳의 전 판매업소 중 3곳에서 이 식용 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일부 식당과 재래시장에서 전에 반죽에 넣는다는 색소의 실체를 확인했었습니다. 주인들은 색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오직 전 특유의 노릇노릇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맛을... 맛을 사오라고 이 색소의 정식 명칭은 식용 색소 황색 4호. 흔히 타르 색소라고 알려진 식품 첨가물입니다. 석유를 만드는 원료인 콜타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타르 색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천연 색소에 비해서 독성이 좀 강한 편이고 황색 4호는 피부 민감증을 일으키고 가려움증이라든지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큰 독성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허용하기도 하고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용돼 있지만 많은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용 색소인 황색 4호는 사용이 금지된 품목만 40가지가 넘습니다.
사용이 허가된 품목 중에서는 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혹시 색소 사용이 가능한 즉석 섭취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식약처에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즉석 섭취식품에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즉석 조리식품에는 유형이 지금 다른 거라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식용색소 황색 4호를 사용해 반죽을 만들면 전 색깔이 얼마나 노릇하게 변하는 걸까요? 우리는 두 개의 그릇에 달걀 30개씩을 풀어넣은 뒤 한 달걀 물에만 1g의 색소를 넣어봤는데요.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색소를 넣은 달걀 물의 색깔이 유난히 샛노랗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색소를 넣지 않은 반죽과 색소를 넣은 반죽으로 전을 부치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 두 종류의 달걀물을 사용해 동태전을 붙여봤습니다. 더욱 진한 색감을 내는 색소를 넣은 동태전. 보기엔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즉석 조리식품인 전에 식용 색소를 사용하는 건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식재료와 새 기름으로 부쳐내 원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린 착한 전은 없을까? 우리는 전국 각지의 전 전문 식당 중 전화와 방문 취재를 통해 다섯 곳의 식당을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전문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의 한 유명 골목. 24시간 영업을 해 언제나 맛있는 전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전과 튀김의 종류만 수십 가지인데요. 알록달록한 빛깔부터 정갈하게 붙여놓은 모양새까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것은 주문 방식 또한 특이합니다. 저희가 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을 손님이 직접 전을 골라 담는 재미가 있는 이곳. 그런데 실외에 내놓고 파는 전의 보관 상태는 괜찮은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전 꺼내놓고 팔아도 안상해요? 그러면 냉장 못하죠. 얘가 다 냉장고예요. 아, 냉장고예요? 전이 담긴 쟁반 아래엔 냉장 시설이 돼 있어 낮은 온도로 전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골라 담은 전을 직원에게 전해주자 무게를 달아 가격을 책정합니다. 만점에 주문한 전은 철판에서 다시 데워낸 다음 식당에 자리 잡은 손님에게 전달되는데요. 식당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모듬전은 저녁 술안주로 인기가 좋습니다. 맛집 방송 출연만 50차례를 넘으며 유명세를 단단히 누렸다는 이곳. 전의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렇게 한심해서 여러 가지 전을 손쉽게 구입해서 다양한 나름 가격도 적당한 가격에서 편안하게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장점이 자리에 앉기 바쁘게 상차림이 시작되는데요. 직접 골라 담은 전들이 접시 한가득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깻잎전과 산적, 고추전과 호박전 등 다양한 종류를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검증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기존했을 때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색깔 때문에 호박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덜 익어 보이기도 하고 고추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익어요. 지나치게 익힌 것으로 보인다는 고추전을 먹어보는 검증단.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고추전의 개운하고 칼칼한 깔끔한 느낌보다는 붙여놨던 거를 또 한 번 흔들어주니까 전체적인 식감도 뻣뻣해지고 향도 재료에 고유하게 남아있다기보다는 그냥 기름의 맛처럼 느껴지니까 바로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들이 진짜 다시 데운 전은 기름을 흡수해 갓 붙인 전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 구석에서 갓 붙여낸 전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냉장 시설 위에 올려놓았다곤 하지만 길가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전의 위생 관리 또한 걱정스러운데요. 머리카락 하나 꼬리. 꼬리?
다양한 전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지만 음식의 맛이나 위생관리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전집인데요. 제철에 신선한 재료로만 만든다는 각종 전들의 가격은 만 원대. 이곳의 특징은 충남에서 직접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해 모든 음식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읍내산이라고 표시하기는 쉬운데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만큼 재료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식재료에 자신감이 보이는 이곳. 검증단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농사 지으신다고? 저희 남편이 신청해드려요. 네. 신청해드려요. 아세요? 그러면 모든 재료가 거기에서 거의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80%가. 컴파트너가 하고 네네. 모든 가족관리가 네. 다 신선하게 다 됐어요. 시키고 요즘 좀 주세요. 바로 마루 만들어요. 때마다 구성이 달라진다는 보듬전 중 처음 조리가 시작되는 건 직접 농사지은 부추로 만든다는 부추전입니다. 기름을 두른 불판에서 지글지글 지져낸 부추전이 금세 나오는데요. 텃밭을 상위에 옮겨놓은 듯한 부추전 한 상. 푸르른 부추와 양파를 넣어 지져낸 부추전. 일반적인 전과는 다르게 달걀 반죽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부추전들은 그냥 반죽에다가 부추를 넣은 거고 이거는 부추에다가 반죽을 조금만 넣어서 부추와 부추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오리지널 부추전 형태예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세요? 지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저희 맛있잖아요. 그럼 근데 요즘 채소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싼 때 비싸잖아요. 싼 때 비싸고 싼 때 다 따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좋다는 주인의 고집대로 푸짐하게 부추가 들어간 전을 맛보는 검증단. 근데 튀김가루에 섞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맛이. 튀김가루로 반죽해 원재료인 부추보다 조미된 맛이 강하다는 검증단의 평가. 두 번째 모듬전 소쿠리는 깻잎전과 동태전, 홍어전, 고추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검증단은 고기소를 넣지 않고 고추 그대로에 얇게 반죽을 입혀 부쳐낸 고추전을 먼저 맛봅니다. 고추는 고추씨가 하얘요. 근데 보관이 오래되면 이렇게 시색깔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재료의 신선도 상태도 저는 이렇게 썩 신선한 재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고기소를 넣은 깻잎전의 맛은 어떨까? 고기소를 맛보던 검증단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진행 단계. 깻잎전 속에 들어있는 고기소에서 시큼한 맛이 난다는 검증단.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고기 맛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시큼한 맛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재료 관리 두부를 신경 쓰셨을 수도 있고 양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 변질이 더 빨리 되거든요. 며칠 묵었거나 이런 상태라고 들어져. 변질된 식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에 대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깻잎 전 먹다 보니까 속에가 시큼한 맛이 나요. 언제 만드셨어요? 혹시 이걸? 어저께. 아, 어제 만든 어제 아침에 만든 검증단의 이야기에 깻잎 전을 직접 맛보는 주인. 손잘 못했다. 근데 두부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음식도 남달랐지만 부족한 식재료 관리로 안타깝게도 착한 식당에 선정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던 검증단의 발걸음이 한 번 더 멈췄는데요. 바로 식재료의 보관 상태를 목격한 건데요. 이 겨울날에 음식
무더운 한낮의 기온에 야외에 놓아둔 오징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이 실온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재료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도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위생 상태까지 완벽한 식당을 찾긴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착한 전을 찾기 위해 전라남도 한 명산에 올랐습니다. 산행에 빠질 수 없는 별미 또한 전일 텐데요.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이쁜 곳입니다. 오빠, 이런 데가 있어? 시작부터 검증단을 놀라게 한 이곳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음식점. 아름드리 나무부터 물레방아에 물 떨어지는 경쾌한 소리까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밀로 부쳐냈다는 파전부터 보듬전, 이름이 낯선 빨간 감자부침과 김장김치전 등 메뉴가 독특한데요. 만 원을 넘어서지 않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사장님, 보듬전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고추, 요새 깻잎. 아니, 고추, 깻잎. 응, 응. 호박, 같이. 응. 감자재료 또 따로. 아, 사장님이 뭔가 부르는데요? 감자재료 가라 앉혔어요. 네, 꼭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아, 대기 잘했어. 주인은 우리에게 목부터 축이라며 작은 항아리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건 뭐예요? 기존적 장어 식기. 직접 이걸 하셔가지고. 국화의 일종인 구절초는 잎과 줄기채 다려 차나 약재로 사용하는 산야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절초를 삶은 물로 만들었다는 이 식혜. 시중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 향을 맡고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 검증단. 색채가 약간 깊은 나기만 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여기는 구절초 넣을 수 있는 짭짤한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특히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곧이어 계절마다 다른 제철 채소로 만든다는 모듬전과 각종 밑반찬이 차려집니다. 마치 시골 밥상 같은 느낌인데요. 주인의 인심을 보여주듯 푸짐하게 얹어진 나물반찬과 둥근 호박을 큼직하게 썰어 부친 호박전, 고기소를 넣지 않은 깻잎전의 소박함이 느껴집니다. 노란 달걀물에 예쁘게 부쳐놓는 일반전과 다르게 오리밀가루 반죽만 입혔다는 깻잎전. 겉보기엔 다소 투박한 모양새인데요. 야. 깻잎송이 그대로 있어 진짜. 얘 가열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렇게 이런 향이 난다는 거는 밀가루만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거냐. 그런 게 영향이 크거든요. 이런 데 있구나.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깻잎전 한 장. 지금 시기적으로 깻잎이 약간 이제 억세질 때인데 그래도 되게 일부러 이렇게 연한 걸 뜯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 그렇다면 큼직한 반달 모양으로 썰어내 부친 호박전의 맛은 어떨까? 깻잎전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금세 수확한 채소들이 단맛도 있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져. 국산밀을 또 쓰셨으니까 밀 자체가 훨씬 높은 수확이 맛있으니까. 재료 본연의 신선하고 정직한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 곧이어 감자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자전의 생김새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감자전과 다르게 채썬 감자로 전을 부친 것이 특이한데요. 색깔 또한 샛노랗습니다.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요? 감자 빨간 감자라서 그래요. 품종이. 껍질은 빨간데 속은 노란 거예요? 네, 속은 노래. 껍질이 붉어 빨간 감자라고 불리는 개량 품종으로 만들었다는 이 집만의 특별한 감자전. 맛있다. 간은 채 썰고 간은 갈아가지고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말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이용해서 먹을 때 나온 정상적인 거냐.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 음식의 고향의 맛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겼다며 검증단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열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재료의 맛을 최대한 그 살렸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더 이상의 그 맛을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 할 정도로 최적의 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되는 밀가루 자체 내지는 뭐 부침가루 자체 거의 수입산 많이 쓰시는데 국산밀을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구수하면서도 고소한 그런 맛이 나서 옛날에 먹었던 그런 그 자연의 먹거리를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곳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일. 사장님 밥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식당 인근에 펼쳐진 주인 부부의 밭. 참깨, 들깨, 요거는 감자씨, 또 제주리 밭들이 나있어. 꽃이 싣고 그 막 이게 빨간 감자라. 여름에 수확했다는 빨간 감자는 잎을 피우고 산속에서 자라 더욱 향이 짙은 깻잎은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보이나. 여기서 깨알이 생겨 잎이서. 다양한 작물 농사를 짓는 부부. 우리는 사시사철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만으로 전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 착한 식당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주방 안. 그런데 일반 식당과는 다른 간이 시설 형태로 보입니다. 어수선해 보이는 주방의 모습. 우리는 이곳에 대해 좀 더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사장님 여기 식당을 어떻게 하다가 차리시게 된 거예요? 어떤 논이었는데 표정마차 이런 식으로 가보면 조그맣게 건물 말고 건물 외에 그냥 빈 거. 농사를 짓던 주인은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착한 식당 선정을 위해 영업 허가 여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식당 업소들은 뭐 등록이 안 된 게 확실한지 좀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요. 이라고 해가지고는 네네. 영업신고 된 데가 없어요.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원칙은 영업신고를 하셔야지 맞죠. 주인이 직접 키운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 정직하게 만들어 자연 그대로의 맛이 느껴지는 전. 하지만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증단과 함께 전국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착한 식당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결한 조리 환경에서 신선한 식재료와 기름을 사용해서 주문 즉시 부쳐내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 걸까요? 오늘은 비록 착한 식당 선정에 실패했지만 착한 전을 찾는 일을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착한 전을 파는 식당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